안녕하세요. 치즈 리뷰한 여자 앵겔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치즈는 디즈니사의 프로마주 블랑 치즈입니다. 일단 얘는 한마디로 그릭 요거트 같은 치즈? 뭐 약간 순두부 같다고 책에 표현되어 있는데 순두부는 잘 모르겠고 약간 요거트 또는 크림치즈 같아요. 크림치즈도 우리가 아는 일반 그런 미국식 크림치즈가 아니라 프랑스산 약간 하얀 약간 프레쉬한 느낌 있는 그런 크림치즈의 느낌인데 제가 요즘 샐러드에 곁들여 먹었는데 야채랑 엄청 잘 어울리고요. 또 자몽도 찍어 먹어봤는데 무슨 고급진 케이크 같더라고요. 아니 치즈를 언제 다 먹지 하겠지만 하루에 반통 정도씩 자제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치는 일단 다 먹은 거고 오늘은 촬영하면서 이걸 뜯어서 질감도 보여드리고 맛이 어떤지 이야기해드릴게요. 뜯어볼게요. 얘는 프랑스에서 아침 식사? 견과류 과일 곁들여서 아이들한테는 이유식으로도 먹는 치즈라고 합니다. 설명 간략히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다 먹은 거 치우고요. 뚜껑을 열고 흐르지가 않아요. 오, 유충 떨어졌어. 일단 긁어볼게요. 우와, 이게 꾸덕하니까 흐르지가 않아요. 그죠? 흐르지가 않아. 진짜 꾸덕해. 뒤집어도 떨어지지가 않네요. 얘가 진짜 요즘 제가 너무 잘 먹고 있어서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애기 토한 냄새 난다고 하세요. 애기 토한 냄새는 그 분유 아니면 뭐 모유, 우유 냄새잖아요. 발효한 우유의 냄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제가 맡아본 적은 없는데 애기 토한 냄새를 맛을 볼게요. 질감은 진짜 꾸덕 변함없어. 이렇게 막 흔들어도, 그쵸?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그릭 요거트 같아요. 그릭 요거트랑 아까 얘기한 프랑스산 크림치즈를 섞은 그 어느 사이에 있는데, 끝맛이 약간 그 유기농 우유 먹었을 때그 텁텁한 느낌도 있고, 질감이 진짜 꾸덕해요. 샤워크림의 맛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샤워크림의 기분도 있긴 하지만, 질감은 진짜 완전 그릭 요거트. 순두부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책에 순두부라 들어있어서 요거트 같아요. 집에서 플레인 요거트 만들어서 면보에 수분을 쫙 짜잖아요? 이런 느낌 나와요. 그릭 요거트가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수분을 제거한 얘는 저지방 고단백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치즈라고 하는데 TMI이긴 하지만 단백질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탄수화물로 바뀐대요, 여러분들. 진짜 TMI죠? 그래도 정보니까 이렇게 뒤집어도 변함이 없어.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나? 아이스크림의 느낌은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맛있는 꾸덕한 크림 같아요. 너무 맛있어. 얘가 야채랑 진짜 잘 어울려요. 잎채소. 샐러리랑은 안 먹어봤는데, 샐러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밥 먹고 이렇게 식후에 얘를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살찔라나? 진짜 꾸덕한 그릭 요거트. 우유 맛이
새콤한 우유 맛이 가득한. 너무 좋아. 아, 여러분들 얘는 제가 알기로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코스트코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얘 보시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고, 아니 뭐 샐러드나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먹긴 딱 좋거든요. 맛이 딱 진짜 업되는 상큼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제 취향이긴 해요. 얘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 안녕.